저에게 목포는 아버지와 같이 기차 여행을 했던 기억입니다.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포는 뭐 이별과 눈물의 정거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목포로 오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감에 젖어서 오셨던 것 같습니다. 아버지가 처음에는 나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전원일기를 쓰느냐. 그래갖고 쓰기 시작한 게 그거는 농촌 드라마가 아니고 인간 드라마가 된 거예요. 아버지께서는 전원일기 쓰실 때마다 고향에 갔다 온 느낌으로 쓰셨던 것 같아요.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고 하는가, 인간 얼마만큼의 호기심을 가졌는가, 인간에 대해서 얼마만큼 추구하는가, 이것이 희곡의 묘입니다. 2005년도 10월 달이었어요. 그때 마지막으로 아버지 모시고 방문했었어요. 북교동 그 생가 앞에 한참을 서 계셨어요. 옛날 생각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